이번 선거에 선기욱 후보님 어떤 일 담당하고 계세요? 일정 담당해서 운전하고 예. 수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일정 담당과 운전, 수행 네. 큰일 하시네요. 복잡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쪽 느낌 분위기 어떠세요? 분위기는 제가 후보님 작년에 국회의원 캠프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랑 지금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호소영 후보가 도의원 후보로 출발을 하고부터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두 분 다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죠. 아, 상승세를 타고 있다. 네. 작년에 주위에서 조금만 더 주시면 여러분 같아요. 드셨죠? 들으셨죠? 주위에서 네. 조금만 더 그러니까 네. 조금만 더 우리 240만 당원이잖아요.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군의원 후보로 나오셔서 그때 표 얼마나 얻으셨어요?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정말 좀 아깝게 좀 아깝게 몇 프로? 몇 프로로 아깝게 몇 표로 네 그때는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아, 안 좋았어. 안 좋았어도 네. 그 정도 얻으셨다. 네, 그죠. 진짜 저희들은 당선을 확신했었는데. 아하. 네. 그리고 너무 험지다 보니까 예. 여기는 좀 선거 방식이 조금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막판에 이제 뭐 여론하고 달리 막판에 좀 많이 뒤집히는 경우가 좀 아. 그러니까 예. 깨끗하신 분일수록 원래 창녕은 그 자판기라 하잖아요. 아. 늘면 표가 나오는 아. 네. 그런 그러니까. 선거가 계속 이제 치러져서 근데 이번 분위기는 아무래도 보궐이다 보니 상황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네. 주민들도 깨끗하신 분을 뽑아서 일을 예.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자 이런 분위기인데 그래도 워낙 험지다 보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만 투표식으로 많이 하시니까 아직까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네. 그래서 우리가 240만 당원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많은 응원과 지지 네. 부탁드리고 또 혹시라도 숨어있는 표들 네. 전화 혹시 지인이 되시면 많은 전화로 투표 네. 독려 좀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많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화이팅! 네, 성규 화이팅! 성규 화이팅! 네.